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선거법과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공수처 법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공수처장을 인선할 때 야당이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내놓은 대안이 이건데요. 이게 반영되어야지만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그 마음고생이 요즘에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마음고생 있죠. 예. 그냥 뭐 정치가 다 그런 거죠. 뭐. 예. 예. 민주당도 설득해야 되고 한국당도 끌어들여야 하고. 네. 예. 또 당내에서 반발도 눌러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2중 3중인 것 같은데. 예, 예. 그 오늘 새벽에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어떤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입니까? 네. 예.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의총 그제 의총 마치고 예.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데 뭐 잠깐 잤는데 눈이 떠져 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새벽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예. 또 5시간 반이나 의총을 5시간 가까이 의총을 하고 나서 뭐 여러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예. 아, 그런 좀 썼습니다. 편지로 예. 써서 예. 뭐 요지는 선거제 개혁이 왜 중요하고 예. 또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넣는 것 자체를 이게 합의제에 반하기 때문에 예, 반대를 하고 계신데 예. 제가 이 패스트트랙 넣는 것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표결한 것이 아니고 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파기하고 전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넣은 다음에 330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선거 제도는 합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평소에 소신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끝까지 서로 타협이 안 돼가지고 330일 후에 표결을 할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예. 지금 당장 이것이 합의 처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득을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그럼 요지는 그 네. 패스트트랙이 끝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이 네. 또 하나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네. 올려서 한국당과 또 협상할 수 있으니까 이 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당 일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상욱, 하태경 의원들 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네. 이게 뭐 자신의 생각대로 몰고 가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예. 뭐, 야, 이 두 의원님이 이 페북에 글을 올 때 좀 저하고 전화를 한 통화라도 했으면 뭐 그런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지 뭐 그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 자체도 뭐 제가 뭐 유발했다면 유발한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원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패스트트랙을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예.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제 당론을 결정해야 되느냐. 라고 예. 하는 것인데요. 저희 당헌에 보면 당론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당론을 정할 수 있고, 당론을 정할 때는 소속 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돼 있고 그 효과로서는 표결 시에 당론에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헌에 나와 있는 소위 그 당론 절차 예.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율투표를 기본으로 하는데 예. 다
당의 전체적인 의사를 한쪽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당론을 정하고 다소간에 반대하는 소위 3분의 1이 일부 안 되는 그런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라도 당론이 정해지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당론에 따라라. 예.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당론에 관한 그 파트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지금 넣을지 말지는 지금 풀에 관한 문제가 일단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그러면은 지난번에 맨 최초의 의원총회를 할 때 16대 12 만에 그 당시에는 뭐 12대 6이 나왔었습니다. 18분이 참석해서. 예. 그러면 제가 12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느냐, 6명의 의원을 따르는 게 맞느냐. 예. 예.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은 26명 중에 16대 10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 지금 17명이 되면 3분의 2가 되는데요. 3분의 2가 만약에 안 됐다. 근데 16대 10이 됐다. 그러면 16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냐? 10명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냐? 예. 저는 이거는 패스트트랙을 하냐 마냐의 문제는 결국은 의원님 각자 한 분 한 분이 다 생각이 오랜 고민 끝에 내리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다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예. 없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한 게 지금 네. 선거법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얻어낸 안이고 네. 그리고 오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사인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파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패스트트랙이란 말이 이번이 처음 나온 거 아니고 꾸준하게 나왔었고요. 근데 네. 갑자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뭐 글쎄 이제 그동안은 뭐 진짜로 패스트트랙에 진짜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예, 예. 예, 또 선거법이 과연 이게 단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허. 민주당이 정말로 패스트트랙을 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예. 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그다음 과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거기에 더해서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몇 가지 법을 같이 연계해서 예. 하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저는 지금 3개 건으로 보면 3개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법안, 선거법안 예. 이 3개를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하겠다 하면 그 법안에 각각의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분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세 개의 법안이 최종 협상이 타결되면 전체적으로 세 개를 같이 놓고 종합해서 이거를 세 개를 패스트트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지 뭐 지난번에 이 직전에 의원총회에서는 적어도 공수처 법안에 관해서는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제안한 그 법안 그대로 그걸 처리해 줄 수는 없고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을 저희 당의 안으로 정하고 그것을 요구를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선거법 예. 개정안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만일 예.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분열할 수도 있다. 뭐 당이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일부 그런 얘기들을 어서 들어서 예. 뭐 이거 일부 의원님들 탈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한때는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의총을 통해서 예. 탈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의원님들한테. 예. 그리고 저는 이 다른 당과는 달리 4시간 동안 토론을 한번 했고 또 5시간 동안 토론을 했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저는 당의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오히려 또 봤다고 봅니다. 속에 있는 얘기들을 또 다 가감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 그래도 검경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세 개를 같이 패스트트랙 넣는 거를 찬성하겠다라고 의견을 상당 부분 모아줬기 때문에 저도 양보한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일일이 의원들한테
개인 의원들한테 다 확인한 겁니까? 탈당은 없다라는 것? 뭐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때 전원이 있는 그 상황에서 예. 그런 얘기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발언들을 전부 하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저희 당에.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갈 것이다. 이런 말은 왜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들을 뭐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 예. 분들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공수처법 수정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예. 뭐, 걱정이기는 한데, 저는 과거에 이제 홍준표, 당대표일 때요. 예.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장의 이 대통령과의 독립성 문제를 야당이 강하게 얘기를 할 때, 민주당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특검 임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럼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자.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아니, 민주당이 여당일 때죠. 아, 여당일 때입니까? 예. 예,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은 예. 그거보다도 훨씬 더 완화된 내용이고 예. 저는 균형 잡힌 내용이다. 예. 야당에서 추천한 그 추천위원들이 전원이 반대했을 때만 비토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도도 충족하지 못하는 편향된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거는 공수처가 아니다 이렇게 좀 잘랐던데 그 바른미래당이 예, 예. 이런 협상안을 내민 거는 패스트트랙에서 그 이탈하려고 출구 전략 예. 명분 쌓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니 뭐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그거는 뭐 좀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저희들은 진심을 가지고 적어도 국민을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야당으로서 이 정도는 반드시 관철시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심에 기초해서 한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근데 어쨌든 선거법 또 만약에 통과되지 못하고 개혁법안도 예.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제가 민주당에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돼서 공수처 법안의 그 내용 그 핵심적인 거 두 문제 때문에 예. 이것이 좌초된다고 하면 누구 존재를 시키는 거냐. 예. 그런데 예, 공수처 법안을 청와대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 합의 처리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을 텐데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이 대열에 같이 한 건데 그러나 검경 수사권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공수처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공수처의 이 거대 공룡화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는 안이 아니겠느냐. 예. 제가 그렇게 뭐 설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원내대표끼리 다시 한번 뭐 만나기로 한 약속이나 한 거 있어요? 뭐 다음 주에 만나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오늘은, 예, 예. 예.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